그 아들 주셨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2021년 주제와 표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입니다. 한 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한 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유선정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눔,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레드 단계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더욱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2월부터는 기도 담당자께서 기도문을 보내주시면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기도 담당자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1년 재정공동의회를 다음 주로 연기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모여 재정에 대하여서 또 결산하고 예산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줌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헌금 영수증 각 가정으로 발송했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거나 또
확인하실 것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강 준 세미나 우리 2월 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첫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김민철 목사님입니다. 우리 150여 교회 강의를 통하여서 많은 좋은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감사를 통하여서 배우고 또 감사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감사특강 통하여서 복되고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다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선교에 대하여서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깨닫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과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그러한 소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22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유선종 선교사님께서 사역과 또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정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저는 이곳 선교지 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SIM과 기성교단 소속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이영규 목사님의 제안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멀리 계신 분들을 이렇게 IT 세계에서 같이 만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나지 못하는 참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런 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저의 삶과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영기 목사님과 함께 동남아 선교회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동남아 4개국을 돌면서 선교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7명이 같이 한 40일 동안 배낭 메고 선교여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경험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감동되고 조금씩 후원하면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도는 제가 졸업한 해인데요. 대학 졸업 후에 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태국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던 선배 선교사님의 권유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태국의 라오 부족을 위해서 다시 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다듬으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선교지에서 겪었던 많은 경험들 또 아픔들 또 슬픔들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제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태국 라오부족의 선교사로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아이들은 현재도 태국 내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사회인으로 또 멋진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로 그렇게 잘 성장해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기간이었지만 제 스스로는 뭔가 또 다른 저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단체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SIM이라고 하는 단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안식년을 끝내고 2013년 SIM으로 이적하여 다시 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현재 태국 방콕에서 빈민가 교회 개척을 사역 중이고요. 저희 팀과 함께 팀 사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나라는 네, 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타일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현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부르는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밑에 보면 태국어로 써 있는데요. 브라테타이. 브라테스는 나라란 뜻이고요. 타이는 타이란 뜻입니다. 브라테타이는 타이의 나라, 자유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태국의 국기 통차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미는 빨간색은 국민의 피를, 하얀색은 불교를, 남색은
왕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태국이 갖는 독특한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태국의 독특한 정체성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태국이 가장 가운데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왕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듯이 이제 화폐에 모든 한 사람의 그림이 되어 있고 이것도 모두 다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3년 전에 돌아가신 라마 9세의 사진이고요. 이것은 새로 등극하신 라마 10세의 사진입니다. 모든 화폐에는 왕의 사진만 들어가 있습니다. 태국으로 왕은 머리 위에 계신 줄.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시거나 왕궁에 들어가면 임금님의 보좌는 보통 사람들의 머리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으신 분이죠. 그리고 영화관에 가면 영화 상영 전에 왕의 창가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가 기립해서 존경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3년 전 라마 9세가 승하하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라마 9세는 이 나라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검은색의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1년 내내 검은색 옷을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얀색 기억하시죠? 그 하얀색은 불교를 의미합니다. 태국의 불교는 한국의 불교와 다르게 소승불교입니다. 어떤 한국의 불교는 구원을 지향하는 불교라면 소승불교는 그저 생활 속에서 불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더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승려들이 동네를 들어오면 시주를 하고 그 시주하는 것이 자신의 공덕을 쌓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온전히 불교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힌두교 또 애니미즘들이 섞여가지고 뭐 귀신집을 생긴다거나 뭐 자업자 등의 세상이 더 많다거나 라고 하는 비불교적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이제 쌈따풍이라고 하는데 모든 집에 또 어떤 도로에 보면 이렇게 집들이 귀신집이 있습니다. 영어마다고 하는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불교의 승려로 귀화합니다. 이것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이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이든 어떤 곳이든 이렇게 황금빛의 건물들이 있다면 이곳은 다 절입니다. 아, 반짝반짝 예쁘네. 모든 것이 다 절입니다. 이렇게 불교는 태국 사람들의 마음과 삶과 문화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보시듯 불교도는요. 전 인구의 92.3%가 소승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무슬림은 5.2%,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남부지역 3개주는 말레이족이 대부분인데 무슬림을 신봉하고 있고 독립을 요구할 정도로 분쟁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캐톨릭을 합치면 1.6%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보시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0.4%의 지도가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초록색 대부분 북쪽에 위치해 있죠. 이 북쪽에 위치한 소수 부족들의 기독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빼면 0.2% 되는데요. 이걸 빼면 전체 인구의 0.2%만이 순수 태국인이 그리스도인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선은 각각의 면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 디스트릭트 지역 안에 교회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한 디스트릭트 안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랬듯이 이 북쪽 지역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다고 볼수 있죠. 한국처럼 많은 건 아니지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빨간 지역, 그다음에 동북부 지역, 중부, 남부 지역, 교회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0.2%의 크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나라. 선교 역사는 195년이 되어 갔지만 여전히 인구의 0.2%만이 믿고 있는 나라.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복음화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태국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태국인은 정도 많고 굉장히 온유합니다. 이제 보통은 3S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사바이, 편안한 걸 좋아하고요. 사녹, 재밌는 걸 좋아하고요. 나두왁, 편리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과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고요. 또 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만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보이는 것이 태국의 자음입니다. 태국어의 자음은 모두 몇 개일까요? 44개입니다. 그러면 모음은 몇 개일까요? 3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좀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인사법을 잠깐 가르쳐 드릴 텐데요. 맥도날드 앞에도 이런 동상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이시면 이렇게 손을 합장하시고 그림처럼 모시고 고개를 약간 숙이시면서 사와디카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본인이 남자라면 똑같이 인사하실 때 뒤에가 달라집니다. 사와디크랍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와디카.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요. 쏨땀. 어떤 게 쏨땀일까요? 네, 요게 쏨땀입니다. 파파야 샐러드. 똠얌꿍. 똠얌꿍이라는 것은 새우 요리 국인데요. 새우를 넣은 맵고 신 수프를 의미합니다. 3대 진미에 속하죠.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고요. 태국어는 말하기는 쉬우나 읽고 쓰기는 쉽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불교 언어나 이 왕실 언어를 많이 차용했기 때문에 옛날 1971년 버전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을 좀 쉽게 할수 있는 이지 리딩 버전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사람들이 부르는 자신만의 나라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고 있는 방콕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방콕은 서양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 유명하죠? 근데, 방콕의 정식 명칭은 크롱텟 마하나콘입니다. 근데 이 크롱텟 마하나콘은요, 이렇게 긴 도시 이름의 한첫 음절만 딴 겁니다. 이것이 방콕의 정식 명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도시의 이름을 가진,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름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크롱테 마하나콘, 아몬라 따나코심, 마힌트라 우타야 마하닐록, 폭나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돔라차니 웻, 마하사탄, 아몬피만, 아왓단사티, 사카타띠야, 위사 누깐 빠씨. 네, 뜻은 여기 슬라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던무왕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옛날에 태국에 와보셨다면 던무왕 공항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공항에 있는 지역입니다. 방콕 내에서도 가장 높은 마약 중독률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 홍수가 빈번해서 작년에 제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홍수가 정말 많이 나서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빈민가 지역입니다. 클렁성, 사판뿐, 망켄. 대부분 빈민가들이 이렇게 개울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집을 짓고, 판잣집을 짓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울이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왼쪽 지역에 살면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또 오른쪽에 살면 행정구역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한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행정구역의 블라인드 사이트가 돼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쪽 지역은 아, 행정지역이 이쪽이니까 니네가 해라. 이쪽 지역은 아, 행정지역이 이쪽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행정의 불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울은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가 검은 물이라고 부르는데 악취가 심하게 나고 이제 모기로 인한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오물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름은 락춤촌입니다. 락춤촌의 이름은 Loving Community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은혜로 빈민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통전적인 삶의 변화를 이끈다라는 비전을 통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9개 국적의 사람들과 지금은 12 가정 또는 유닛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팀 사진이 없어서 저희 팀 사진만 우선 실었습니다. 스테판 켈러는요, 저희 팀 리더고요. 락춤촌의 리더고 스위스 선교사입니다. 애니타 선교사는 싱글이고 호주에서 왔고 지난주에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 있고요.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까이, 둘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제오, 태국 사역자, 이렇게 세 명은 태국 사역자고 이렇게 세 명은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태국도 코로나 사태로 심각해지면서 3월, 4월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5일 저희 사역을 일시 중지를 했는데 3월 25일부터 이제 전국의 국경이 봉쇄가 되었고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때 당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조금씩 조금씩 불안감이 해소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의 안정감이 너의 소유물이나 사람에서 또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을 주셔서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여러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쌀이라든지 라면 또 여러 가지 음식 그다음에 또 기저귀 또 우유 등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 팀과 지역사회 또 지역 교회들 또 크리스천 사역자들 또 기관들 선교 기관들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작년에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리 자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원치 않는 임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번 달 말 아니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아마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와 어른들을 다 이제 상대해서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키즈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띠미라고 하는 할머니 집인데요. 주변에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제가 이제 키즈클럽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이렇게 이웃들의 마당을 다 빌려가지고 각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팀에서 이제 동네 안에 있는 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희도 아이들 만나는 게 아주 즐겁습니다. 빈민가 안에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이면서 또 그들의 필요이기도 한데요. 소녀들을 위한 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틴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독일 선교사가 시작했고 저희한테 이제 그 프로그램 정권을 넘기면서 저희 팀에서 주체적으로 이제 틴스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다섯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또 몸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어떻게 삶의 미래를 꾸려가고 준비해 갈 수 있는지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이 친구는 이미 싱글 맘입니다. 10대 미혼모인데요. 17살인데 아이가 있고 남편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 주황색 옷 입은 친구도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성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강제로 이제 결혼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또 미래를 준비해가는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상황들이 안 좋다가 10월, 11월부터 상황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확진자가 뭐 10명 아래로 나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성탄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탄 행사를 준비했고 이제 어떤 곳은 아이들과 함께 쿠키도 만들고 함께 교제하고 또 선물과 구제품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과 캐롤도 준비하고 성탄 트리도 저희 센터 안에 꾸리고 또 인형극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해서 정말 신나고 재밌게 성탄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소망과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근데 성탄 행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확진자가 확 올라가면서 지금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수많은 프로그램과 일들이 선교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란 삶입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마가복음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계명입니다.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텀에 제가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제가 이제 첫 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적응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11년 있었지만 태국의 소수 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과 국제단체로 옮겨서 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은 또 다른 세계였고 또 다른 언어적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언어적 문화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어를 배우는 것도 영어 교재를 통해서 태국어로 배워야 되는 그리고 시골 살다가 도시로 옮겨와야 되는 상황 또 제가 이제 그때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어디를 가나 있는 그 길거리 개들 적응해야 할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고 이제 피로감과 무기력감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태국어로 된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마가복음 16장 맨 끝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두두두두두 좀 있고 맨 끝에 손을 얹어 기도 한 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가복음 말씀에 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약을 먹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병원에 가서 다시 이제 피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놀래죠. 아니, 왜 약속도 없이 이렇게 와서 뜬금없이 검사를 다시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저의 병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확인하고 싶다, 의사가 저를 좀 이상한 여자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이제 어색한 상황에서 이제 피검사를 했고, 네, 결과는 정상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하나님 누군데 너를 고치냐 이렇게 말하면서 한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후에 다시 갔고 결과는 다시 정상으로 나왔고 의사는 자신의 오진이었다고 생각했는지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약값까지 다 이렇게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약을 먹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의 안정감이 사람이나 소유물이나 환경에 있지 않고 저의 안전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문화, 언어, 여러 가지 적응 단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누구인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솔직히 좀 문화적 협곡도 넘어야 되고 소통의 벽도 넘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저의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기본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참 중요했습니다. 이웃사랑은 저의 태국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저의 팀에 속한 동료 선교사들과 태국 현지 사역자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그걸 극복해야 됐고 태국어도 영어도 모두 소통의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으로 되진 않더라고요. 선교란 팀 스포츠이다. 선교는 저 혼자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할때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선교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팀의 리더였다면, 올해는 여기, 요 남자분께 리더십을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M께서, 이제 PM 사역자가 좀 더, 건강하고 현지화된 리더십으로 또 그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 팀만을 가지고도 또 선교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와 또 선교 팀과 여러 단체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고 협력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결과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빈부의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거의 뭐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 태국의 인구가 7,000만이 넘는데 약 1,000만의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었고, 또 이제 가난의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요인들, 정치적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
또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들, 또 사회적 문제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혜롭고 또 정직하게 바르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현지인 리더십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니타 선교사가 안식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팀원이 필요한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선교사를 영입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정말 빈민가에 대한 마음,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올 10월에 안식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저는 더 어려운 지역인 남부지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실 텐데요. 작년에 저희 팀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게 자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상 보시면서 그냥 분위기만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참 어리버리한 나눔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몽튼교회의 성장과 또 하나됨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สวัสดีค่ะ วันนี้นะคะองค์การรักชุมชนมีการทำกิจกรรมกับชุมชนคลองสองสามัคคีค่ะแล้วเราก็จะมาดูกันว่าวันนี้เขาทำกิจกรรม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ะเดี๋ยวเราจะพาชมบรรยากาศรอบๆนะคะว่าองค์การรักชุมชนทำงานกับเด็กยังไงและทำงานกับผู้ป่วยติดเตียงยังไงบ้างนะคะ ทำส่วนใหญ่ก็จะเป็นการร้องเพลงการเรียนพระคัมภีร์นะคะแล้วก็ทำกิจกรรมเล็กๆน้อยๆแต่ว่าสัปดาห์นี้มีความพิเศษค่ะตรงที่ว่าเด็กๆของเราเรียนมาครบ 5 เป็นอีกหนึ่งวันสำหรับการทำภารกิจขององค์การรักชุมชนที่เราได้มาจัดกิจกรรมที่ชุมชนคลองสองสามัคคีเยี่ยมเด็กๆเยี่ยมผู้ป่วยติดเตียงให้กำลังใจและหนุนใจผู้ป่วยติดเตียงอยากให้พี่น้องที่จะช่วยกันอธิษฐานเผื่อภารกิจขององค์การรักชุมชนต่อไปที่เราจะมีกำลังและสติปัญญาที่มาจากพระเจ้า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พี่น้องทุกคนค่ะ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에서도 나눠 주셨듯이 안식년 이후에 사역지를 태국의 남부 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합니다. 선교사님과 어느 날 통화하며 이제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우니 좀 편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그것보다는 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역지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큰 도전이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참 선교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유선종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나눔 또 간증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선교사님이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응답이 넘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역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들이 자꾸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지인들을 세우며 또 사역을 현지인들로 이양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 중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태국 현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현지의 교회들이 또 사역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팀 사역에 하나님 동역자를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응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한 동역자를 우리 선교사님 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큰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 귀한 열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없도록 물질의 어려움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 함께 부르며 우리 2021년 하나님 앞에 선교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달에 우리 20불씩 작정하며 우리 헌금을 하는데 우리 작년 결산에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세 분을 후원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우리 일주일에 커피 한 잔 또는 두 잔 아끼면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우리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20불씩 우리 헌신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송 함께 찬양하며 선교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니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희귀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나고 또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결코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가는 그러한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또 이해하며 더 나아가 용서하며 용납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이끌어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정준, 최영미 선교사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귀한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태훈 최공기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엔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썩어질 곳에 보화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보화들을 쌓는 하나님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들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 드린 자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또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땅끝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Wait.
the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Come on, raise your hands and declare that. That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Situation. Declare this.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Praise the Lord.